How do English? C에서 사용하시는 티처 시스템 매뉴얼 이용하시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티처 시스템을 이용하실 때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익스플로어 버전이 아닌 구글 크롬에서 이용하시는 부분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용하시는 티처 시스템에 먼저 접속을 하기 전에 저희 호두잉글리시 실제 사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시는 호두잉글리시 사이트부터 먼저 이동을 해서 선생님 계정 만드는 부분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호두잉글리시로 검색을 하게 되시면 맨 처음에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그 호두잉글리시에서 사용되는 브랜드 사이트가 바로 보이세요. 맨 우측 상단에 구매하기, 체험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실제 학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호두잉글리시 사이트로 이동이 되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실제 사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호두잉글리시에서 사용되는 아이의 학습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는 화면이 지금 보이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 고객님들께서는 로그인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선생님들이 티처 시스템으로 이동하실 때에는 어카운트로 시작이 되는 호두잉글리시 주소 맨 마지막에 슬러시 다음에 티처를 입력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이용하시는 티처 시스템으로 바로 이동이 되시고요. 지금 처음에 이용하실 경우에는 회원 가입부터 진행을 해주셔야 되세요. 맨 우측 상단에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는 화면이 보이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선생님들 각자의 이제 성함과 코드 또는 이제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안내해드릴 때는 일단은 제가 제 이름으로 테스트 계정으로 같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소속 회사 코드 입력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해드린 브로셔에 나와 있는 본사 코드, 그러니까 회사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숫자 2, 영문으로 Z, W, H, 영문으로 C, 그 다음에 숫자 8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메일 주소로 입력을 해주실 때는 로그인 하실 때 사용하시는 아이디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제가 입력을 하는 이메일 주소는 실제 제가 테스트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메일 주소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밑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는 동일하게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저희가 숫자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별도의 특수문자 입력하시는 부분은 전혀 제한이 없으세요. 그런데 간혹 선생님들이 이제 8자리 이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다 보니 간혹 이제 조금 암기하기가 쉽게 기억하는 경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발생이 되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숫자 1부터 8까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밀번호 재입력까지 입력을 하시고 나서 선생님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보이시는 화면이 새 학습자 계정 만들기 화면이 보이세요. 여기서 첫 번째 새 학습자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쿠폰 코드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이시고요. 이 쿠폰 코드를 입력하는 쿠폰 코드 안에는 선생님들이 학습자 생성하고자 하는 학습자 수만큼 쿠폰 코드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쿠폰과 쿠폰 사이에는 쉼표 또는 띄어쓰기 또는 줄 바꾸기 엔터 등을 통해서 분리해 주시면 되세요. 일단은 제가 지금 받은 쿠폰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고 나서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 개의 쿠폰이 성공적으로 입력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정보 입력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실제 선생님께서 등록하실 학습자 정보를 입력하시는 화면이 바로 보이세요. 학습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는 실제 등록할 아이 이름과 그리고 태어난 달, 해, 성별,
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입력하시는 학부모님의 이메일 주소란에는 앞서 호두 잉글리시 학부모 리포트를 받으시는 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할 때 사용되는 메일 주소이기 때문에 실제 학부모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모든 정보를 입력하시고 나서는 학습자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학습자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셨을 때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이제 화면 상단에 학습자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세요. 이 정보 입력하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경우에는 왼쪽 우측 상단에 호두 잉글리시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해당 선생님의 교실에 등록된 학습자 수 이제 명수가 조회가 되세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등록하신, 그러니까 처음에 로그인하실 때 사용하셨던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로 생성된 학습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한번 메일로 더 발송이 되시고요.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메일을 통해서 해당 비밀번호 아이디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계정 상태는 실제 부여된 학습자 아이디가 사용 가능한 아이디인지 또는 기간이 만료된 아이디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기간 만료로 보이게 되시고요. 그 옆에 자세히 보기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학습 시간 안에는 아이가 이제 요일별로 학습을 몇 분 정도 진행을 했는지 볼 수가 있고요. 리포트는 그 이제 부모님들이 로그인해서 사용되는 호두 잉글리시 사이트에서 리포트가 어떻게 발송이 되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 밑에 학습자 정보란에는 이제 아이가 부여된 학습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기 전에 그 로그인 전에는 해당 정보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하실 때에는 수정 버튼을 눌러서 정보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고 호두 잉글리시 계정도 동일하게 로그인 전에 해당 정보도 수정 버튼 눌러서 수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생성된 학습자 아이디는 실제 아이가 사용할 아이디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가 조금 기억하기 쉽도록 선생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생성된 학습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호두 잉글리시 프로그램 로그인하고 프로그램 내용 부분 다시 한번 설명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호두 잉글리시 프로그램 로그인 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사용하기 쉽도록 USB를 지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USB 안에는 호두 잉글리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런처 파일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면 바탕화면에 이 큐브형의 호두라고 써져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호두라는 아이콘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호두 처음에 설치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또는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면 호두 잉글리시 화면 우측 하단에 파란색의 실행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고 보이시는 학습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란에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새로 생성하신 학습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테스트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저희 쪽에서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거고 실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좀 전에 선생님 티처 사이트에서 부여받으신 학습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호두 잉글리시 실행했을 때는 해당 큐브를 선택하는 화면이 보이세요. 지금 큐브 1.1부터 1.4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큐브의 마우스를 대시면 해당 여러 이제 문장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아이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 단계에 맞는 큐브 단계를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보통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서부터 이제 권장 연령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큐브 1.1부터 진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큐브를 선택하게 되시면 방금 이 팝업이 보이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스를 클릭해 주시면 큐브 1.1부터 시작이 되는 이제 호두 잉글리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시는 거고요. 아이 캐릭터에 맞는 성별을 선택해서 아이가 호두 잉글리시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캐릭터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Alice. 설정 부분이 모두 완료가 되면 밑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팝업이 보이시고요. 여기서 예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호두 잉글리시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는 지금 처음에 로그인 하시면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거울 모양을 눌러주시면 바로 호두 잉글리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시고요. 지금 방금 이 팝업 창은 저희가 학습자 아이디를 만들고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선택한 큐브와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학습 가이드가 진행됩니다. 이 팝업이 보이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튜토리얼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튜토리얼 단계에서는 그 호두 잉글리시가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호두 잉글리시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그 튜토리얼 과정이 진행이 되시니까요. 처음에 튜토리얼 5단계까지는 모두 완료를 해주시면 되세요. 보이시는 팝업 창에서는 OK 버튼을 눌러서 보이시는 문구를 마이크가 있는 헤드셋이 있으세요. 그 부분으로 같이 음성을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세요.음성 인식이 완료되고 나면 그 지금 화면이 다시 바뀌실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튜토리얼 총 5단계 중 1단계 진행 화면이세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마우스 또는 이제 화살표를 통해서 이 캐릭터가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이동을 하면서 캐릭터가 변경이 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첫 번째 튜토리얼 1단계에서는 아이가 이 이제 캐릭터를 어떻게 물리치는지에 대한 방법이 보이세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계속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튜토리얼 1단계부터 시작이 돼서 5단계까지 모두 완료를 해주시면 되세요. 튜토리얼 5단계를 마치고 나면 청크카드를 얻게 되고요. 청크카드를 획득하고 무 에너지를 100% 채우면 아이들은 처음으로 배틀 형태의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학습한 5개 청크에 대한 소리 내어 읽기, 빈칸 쓰기, 문항을 풀게 되고요. 이 해당 문항을 풀기 전에는 먼저 오른쪽 하단의 링커스 북을 선택을 하시면 아이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청크카드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테스트는 10개의 문제를 모두 맞추어야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바로 보는 것보다 청크 학습을 통해서 청크를 복습하고 난 뒤에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보이시는 하나하나가 모두 청크입니다. 이 청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아이가 이 에피소드를 진행했을 때 어떠한 단어를 배웠고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사용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청크 옆에 있는 스토리를 눌러 주시게 되면 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된 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 하나의 에피소드를 클릭하셨을 때 타임 가디언 그리고 트래블 리포트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타임 가디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이가 진행을 했던 과거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화면으로 진행이 되시고요. 옆에 있는 트래블 리포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타임 가디언이 완료된 뒤에 해당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 완료가 되면 흑백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다시 컬러가 된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스토리가 스토리 위에 메달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옆에 프렌즈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베티아에 있는 여러 캐릭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캐릭터들과의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캐릭터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진행이 됩니다. 캐릭터들과의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베스트 프렌드가 되게 되면 해당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예를 들어 배지라던가 뭐 이런 헤어핀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캐릭터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 지금 이 모양의 청크카드라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청크카드 위에 있는 물음표 모양을 눌러주시면 전체적인 게임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도움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티아에 접속하게 되면 아이가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메신저가 들어와 있고요. 해당 메신저를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을 한 후에 이 퀘스트가 완료가 되면 루 에너지가 계속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왼쪽 상위에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청크 카드고요. 코드 잉글리시의 각종 학습 활동을 통해서 청크 카드의 루 에너지를 100% 채우게 됩니다. 지금 100% 채우고 나서 그 뒤에 루스톤을 정화할 수 있고요. 루스톤을 정화할 때 정화해야 되는 루스톤의 위치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맵 또는 홈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해당 정화해야 되는 루스톤이 있는 지역으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시면 루스톤 정화가 시작이 됩니다. 루스톤이 있는 지역에서 루스톤을 찾고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정화가 시작이 되고요. 이 마지막 루스톤 정화를 마치면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레벨이 올라가서 보이는 화면이 지금 보이시는 이 청크, 해당 청크 카드를 다시 한번 얻게 되면서 상위 레벨로 올라가게 되고 종료가 됩니다. 튜토리얼 5단계까지 완료가 되고 나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고요. 에피소드 하나가 완료가 된 다음에 청크 카드를 얻게 됩니다. 청크 카드를 얻을 경우에는 해당 메일박스를 통해서 청크 헌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메일박스를 눌렀을 때 청크 헌팅을 클릭을 하고 해당 메신저의 내용을 확인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상위로 메일 내용이 이동이 되게 됩니다. 해당 청크 카드를 얻기 위해서 나와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동을 할 때는 다시 한번 택시 또는 버스 정류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나서 이동을 하라고 나와 있는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미드타운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청크 카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표시가 나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네, 미드타운으로 이동을 하게 되시면 여기 해당 미션에 있는 티미를 다시 한번 캐릭터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캐릭터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링커스 맵을 선택을 하셔서 해당 타운에 있는 캐릭터 모양을 눌러주시면 해당 캐릭터가 있는 위치와 그 캐릭터에 대한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티미가 이쪽에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아예 캐릭터를 이동해서 티미를 클릭해 주시면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No, I'm new here. Oh, then come see my concert next time. Thank you. See you later. 보통 청크 헌팅이 진행이 될 때는 이동한 지역에서 머리 위에 먹구름이 끼어있는 베티아 친구를 클릭해서 확인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대화가 끝나면 링커 모드로 변신을 해서 숨어있는 도둑무늬 훔쳐간 청크를 ABC의 풍선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링커 모드로 변신을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오른쪽 하단에 큐브 모양의 후드 아이콘을 눌러서 링커 모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캐릭터가 링커 모드로 변신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해당 도둑문을 선택을 하시고 ABC의 풍선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Have you seen me play before? No. 이어지는 청크 배틀에서 청크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Oh, then come see my concert next time. Thank you. See you later. Hey, have you seen me play before? No, I'm new here. Oh, then come see my concert next time. Thank you. See you later.문제풀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 도둑문과 같이 이제 싸움을 시작할 경우에는 튜토리얼 과정에서 진행했던 해당 아이템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고 나서 나오는 문제 부분을 모두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I am new here. 문제풀이가 모두 완료가 된 뒤에는 지금 팝업에 보이셨던 것처럼 해당 아이템을 적용할 몬스터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청크 헌팅을 통해서 보상으로 지금 이 청크 카드를 얻게 되고요. 얻은 청크 카드는 다시 한번 화면 왼쪽 상위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루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에너지를 100% 모두 채워야 다시 한번 정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루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스토리 퀘스트 등을 통해서 채울 수가 있고요. 청크 카드를 얻은 다음에는 이 스토리 퀘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링커스 메신저를 클릭을 하셔서 스토리 퀘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미션이 다시 한번 오른쪽 상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미션 내용을 확인을 한 후 대화해야 할 캐릭터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미드타운에 있는 트럼펫 연주가 팀에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동한 지역에서 머리 위에 이 표시가 있는 이 모양의 말풍선을 띄우고 있는 베티아 친구와 대화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을 하시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Hello, I am Annalise. Nice to meet you. Hey, I'm Timmy. Are you okay? Well, not really. My trumpet. There's a problem. What problem? I'm not sure. But look at this. It is not making any sound. I think it's broken. Usually, I'm a very good player. Oh, I see. I guess I need to fix it. Yes, I think so too. Who can fix my trumpet? Oh, right! Alice can fix it. Who is Alice? Pardon?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방금처럼 대화창에 빨간색의 표시가 들어오게 되고요. Pardon? Who is Alice? 다시 한번 읽게 되면 She sells and fixes. 네, 다음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You can help me. How can I help you? Can you go ask Alice to fix this for me? Okay, I can do that. Thanks a lot. Here, please be very careful. It's my favorite trumpet, okay? 이후 이 해당 캐릭터의 대화 내용과 미션 번호를 참고해서 계속해서 대화 미션을 수행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날 경우에는 이 청크 카드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Don't worry, I am going now. (웃음) 모든 대화를 완료하게 되면 이 링커스북의 스토리북에 흑백 이미지가 채워집니다. 링커스북의 스토리북을 확인하실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오른쪽 하단에 링커스북을 선택하시고 스토리북을 보시면 해당 내용에 대한 흑백 이미지가 채워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 체험 학습과 다른 대화 형식의 학습 활동에서 사용되는 대화 진행 방식에는 좀 전처럼 큐 읽기, 선택하여 말하기, 그림 클릭하여 선택하기, 글 읽고 말하기, 듣고 받아 적기, 아이템 가져다 주기 등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 있는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도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해당 캐릭터와의 친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처에 있는 가까운 캐릭터를 선택해서 대화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친밀도에 따라서 친구 단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친구 단계가 많이 가까워질수록 베스트 프렌드로 진행이 되시고요. 베스트 프렌드와 베스트 프렌드 포레버가 되면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청구 카드를 얻고 나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퀘스트들 중에서 또 기존에 배웠던 학습을 복습을 할 수가 있고요. 복습을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링커스북을 선택을 하시고
이전에 수행한 에피소드의 그림 조각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해당 스토리 복습 시작 버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 가디언을 눌러서 스토리 복습을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토리 복습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연속해서 발화에 성공할 경우 추가 시간을 얻어서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대사가 가려지기 때문에 유치해서 발화를 시작해주시면 되고요. 스토리 복습 수행을 완료하고 나서 결과창에서 점수, 보상, 순위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이 타임 가디언 버튼이고요. 이 버튼을 통해서 복습을 진행해 주시고 복습이 완료가 된 뒤에 이 버튼을 통해서 테이블 리포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워드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은 탭을 열고 잃어버린 워드의 위치를 찾으면 그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할 경우에는 링커 모드로 전환해서 워드를 클릭한 후에 이름을 삽입 불러주게 되고요. 이름 부르기에 성공한 뒤 사진을 찍으면 워드북으로 전송이 됩니다. 사진에 있는 모든 워드의 스티커를 모으면 샌드 버튼을 클릭하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시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단어를 잃어버린 사물에 대해서 사물의 이름을 찾아주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시고요. 이 활동 등을 통해서 아이가 단어 학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은 지금처럼 청구카드를 얻고 청구카드 에너지를 채워서 루스톤을 정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시고요. 학습 진행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이 청구카드 위에 있는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바이옴에서 디노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디노는 지금처럼 내 방에 있는 이 캐릭터 이 캐릭터를 디노라고 합니다. 디노를 클릭하게 되시면 청크 액티비티는 지금처럼 보이시는 이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디노를 클릭해서 헬프 버튼은 조금 전에 청크카드 위에 있는 헬프 버튼과 동일한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 잉글리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분야별 최고의 링커를 선정합니다. 그 해당 링커를 선정할 때는 루스톤이 있는 지역에서 링커 보드를 클릭해서 각 분야별 링커의 순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 마이홈에서 해당 컴퓨터를 클릭하면 이 안에서도 나의 순위를 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